영어 절대 어렵게 하지 마.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10분씩만 진짜 말하기에 필요한 영어를 공부해. 야, 너도 할수 있어. 야, 나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재화TV의 재화입니다. Hello, everyone. I'm JYTV, 재화. 미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재화TV가 광고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바로 영어 회화계의 아이콘.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나두, 와우. 와우. 야나두와 재화TV의 콜라보레이션. 먼저 연락주신 야나두, 감사드립니다. 야나두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힘나송 챌린지의 시즌3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힘나송 챌린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챌린지입니다. 백지영 선배님의 빛나는 너이니까 노래를 30초 이상 부르고 영상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오, 쉽네요. 네네네, 간단하죠? 그리고 거기에 상금이 10만원. 10만원? 예. 와, 예. 우리가 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내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 좋은 뜻으로 하는 이벤트이니만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뜻이 좋은 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힘나송 챌린지가 저희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기부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요. 와우. 많이 참여해주실수록 기부가 많이 많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세요. 10,000,000원도 걸려있잖아요, 그쵸? 시즌3의 공식 뮤직비디오 백지영 선배님의 빛나는 너이니까를 리액션과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빛나는 너이니까의 곡 설명을 좀 해보자면 백지영표 발라드의 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발라드 곡이고요. 굉장히 희망차요. 가사의 내용이 모든 게 걱정스럽고 고민이겠지만 야, 너도 할 수 있어. 넌 특별하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에 빠지거나 망설이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에 백지영님의 심금을 울리는 보이스가 더해진 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발라드의 그렇죠. 여왕이시잖아요. 네네네. 또 메시지가 있는 곡인 것 같아서 가사를 조금 더 집중해서 감동을 느끼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재화TV에서 백지영 선배님의 뮤직비디오를 처음 다루고 있는 만큼 그렇죠. 정말 열심히 리액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보실까요? Let's go! 예. 쓰리네요. 네. 꽤나 고단한 하루죠. 가사가 쉽고 명료하고 희망을 주는. 아, 목소리. 목소리 진짜 대박이다. 미인이셔. 이런 진행, 백지영표 발라드의 정수. 와, 뭔지 아시겠죠? 대박이다. 뭔 느낌인지 알지? 아. 예. 되게 파이팅을 주네요. 네. 오. 되게 아름다우시다. 네.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그죠? 그러게요. 시그니처 가사 나왔어요. 아, 맞네. 너도 할 수 있어. 아~ 예스! 힘이 납니다. 어, 목소리. 2절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되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받을 것 같아요. 네, 힐링되죠. 네. 힘들 때 들으면 울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아 정말 이런 익숙한 진행 너무 좋아요. 그래도 괜찮아. 네. 와 이게 제일 이게 메인 테마죠. 그리고 그렇지 또 나오죠. 너도 할 수 있어. 전 이 부분 제일 좋아요. 네. 어 노래. 아 정말 이 보이스는 진짜 미쳤다. 이 보이스는 말해 뭐 할까요? 정말. 뭐야 벌써 아 한 번 더 아 후렴 한 번 더 가도 안 되나? 아 너무 짧다. 어, 끝나는 거야? 어 약간 여운 있네요. 아 후렴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아 하지 마세요. 까비. 아우 어 멋있다. 빛나는 너이니까. 백지영. 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래는 정말 백지영표 발라드의 정석입니다. 백지영 선배님이 가장 많이 보여주셨던 발라드의 진행을 보여주시는데 역시 이런 진행에서 보컬의 매력이 맞춤 정장 마냥 완벽한 곡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되게 유머러스하게 얘기하는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감동적으로 보니까 마음에 너무 와닿고 진짜 힘드신 분들이 이거 들으면 힘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거 프로듀싱 누가 있지? 궁금하니까. 백정님의 목소리 힘을 주시려는 표정에서 나오는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고 감명 깊었어요. 조정석님의 그것만 되게 많이 생각났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이번 뮤직비디오 이후로 뭔가 야나두 하면은 백정 선배님이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이미지가 바뀔 만큼 정말 좋은 노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힘났송 시즌3 챌린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핫하고 핫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